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바로 오늘은요 혓바닥이 푸른 색깔 도마뱀인데요, 바로 여기 들어가 있는 우리 블루통입니다. 짜잔. 자, 우리 블루통이 지금 베이비고요, 지금 여러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자, 방금 울음소리는 우리 화이트 트리플옥의 수컷이 지금 암컷한테 구애 행동하는 소리고요. 굉장히 귀엽고요, 혓바닥이 푸른 색깔이라서 굉장히 신기한데요, 이 친구들이 막 벽에 매달려 있고 이제 잠자는 모습, 그리고 먹이 먹는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온순해요. 야, 일로 와봐. 오, 야야야야. 짠. 자, 아직은 이만한데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성체까지 크게 되면은 약 50cm에서 60cm까지 커지고요. 먹이 먹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아는 우리 파충류들은 먹이를 먹을 때 보통은 뭐를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귀뚜라미나 밀엄을 먹는다 생각하죠? 근데 이 친구들은요 야채인 바나나도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개 사료 아니면 고양이 사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요 성체가 되어도 똑같고요, 야채를 은근 즐기는 채식주의자 도마뱀입니다. 우리 귀염둥이들 사육 방법을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준비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사육장입니다. 우리 클린 케이스도 괜찮지만 우리 추후에 나중에 커졌을 때는 자동 온도 조절 사육장,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런 사육장이 좋고요, 이런 사육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주행성, 야행성 약간 반반이라 UVB 같은 그런 전구를 꽂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바나나, 개사료나 고양이 사료 아니면 강아지가 좋아하는 그 고기 같은 참치캔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줘도 좋고요. 치커리, 에어박도 다 잘 먹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우리 고나가 먹는 사료를 제가 어제 몇 알씩 넣어놨는데 다 먹었고 지금 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찢어서 주면은 더 잘 먹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물에 살짝 불려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고요. 자, 온도는요 핫스팟이 있으면 좋고요,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키친타올이나 또는 이렇게 고무 패드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인공 잔디 같은 거 쓰셔도 굉장히 좋아요. 이 친구들이 코코피트나 바크를 깔아도 되는데 그걸 깔게 되면 먹이를 먹다가 그거를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체들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자, 곤충화무리에서도 지금 세트를 꾸려서 분양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은 수명이 굉장히 길다는 장점이 있고요, 굉장히 온순하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손쉽게 기를 수 있겠네요. 짜잔. 자, 아직 이 친구들이 베이비고요, 나중에 성체가 되거나 좀 더 성장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바나나 먹이는 거, 에어박 먹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자, UVB랑 그리고 바닥재, 물그릇, 은신처 이런 거는 필수인 거 당연히 아시겠죠. 제가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요, 이 친구들이 지금 밥을 먹이기 참 애매합니다. 지금은 경계심이 항상 많은 시기여가지고 보통 이렇게 먹이를 주고 퇴근하고 갔다 오면 밥을 먹어 놓아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콘스네이크, 우리 콘스네이크들 집이에요. 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